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 경북 동문회는 매년 송년법회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비실천 행사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시각장애인 불자 모임 대광불자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뜻깊은 송년법회를 가졌습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조그만 한옥에 법당과 사무 공간을 갖춘 곳, 바로 대구 시각장애인 불자 모임인 대광불자회의 보금자리입니다. 대불련 대구 경북 동문회는 지난 16일 이곳에서 대광불자회 회원들과 함께 송년법회를 봉행하며 계묘년 한 해를 회향했습니다. 대구 경북 동문회는 이 자리에서 보금자리 마련 후원금을 대광불자회에 전달하며 송년회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송년 법회를 하는데 원래는 대광불자회 같이 함께 하게 돼가지고 정말 의미가 더큰것 같습니다. 뭔가 아늑한 느낌 들고 또 특히 붙어 있으니까 정말 더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새 들어 살던 공간이 재개발로 사라지면서 지난 2021년 남구 이천동에 조그만 한옥을 사들여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대광불자회. 하지만 매입자금 대부분을 대출 통해 마련하다 보니 이제는 고금리 상황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불련 대구 경북 동문회가 송년법회를 대광불자회에서 갖게 된 이유입니다. 국민들도 수고하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광불자회 회원들은 임대로 공간을 마련하려다 번번이 퇴짜를 맞았던 아픈 기억도 대불련 동문들의 성원에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이렇게 보더니,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저희들 이제 법회 보고 신행단체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불련 동문들은 대광불자회가 보금자리 자금 마련을 위해서 오랜만에 개최하는 일일 찻집 행사에도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동문회는 또 지난 2015년 설립한 사단법인 삼법인을 중심으로 대학생 불자 지원에도 더욱 매진할 것을 송년법회를 통해 다짐했습니다. 우리 삼법인이 설립 목적이 후배들 지원하고 또 우리 동문들 화합하고 또 친목을 다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후배들도 잘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느 때보다 아픔이 많았던 계묘년. 하지만 대불련 대구 경북 동문회는 자비실천 송년법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온기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